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책이나 제도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본성, 그리고 사람의 욕망,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갖고 있고 자기 것을 사랑하고 또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 가장 그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만들게 되면은 그 사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거꾸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에 바탕을 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문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정책적인 부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욕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욕망 자체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억압하거나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사용됐던 모든 정책과 제도는 엄청난 파장과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더 나은 주택 또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당연히 그룹에 속하는 주택가격은 앙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은 주거지에 유망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억제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쁜 놈들, 나쁜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젊은 날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주택시장 외에는 다른 뭐 증권시장 같은 걸 잘 믿을 수가 없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나 그런 임대시장, 뭐 다가구주택시장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정을 해야 그래야 그게 이제 순항을 할 건데 그런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그야말로 도둑놈 취급을 하고 그래서 다 주택자 혹은 임차인을 그냥 공격하고 그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내려앉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재테크를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20세기 100년에서 하나도 배운 게 없다는 겁니다. 20세기 100년의 비극과 희극의 가장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몰리에서 모든 그런 정책이나 제도의 실험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의 가난으로 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통을 겪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야.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성정의 한 부분인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왜 못하냐 이야기죠. 그것이 뭐 크게 돈이 드는 정책도 아니지 않습니까? 욕망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허용하라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돈을 크게 쓰지 않고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세 채, 네 채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집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공급을 좀 촉진할 것인가 그렇게 모든 것을 순리대로 처리해야 되지 당신들은 나쁜 사람이다, 당신들은 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몰아붙이니까 투기꾼인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투기꾼이 아닌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나라 전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본성에 대한 인정에 인색하기 때문에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이든 나라의 삶이든 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돈을 일단 쓰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낭비하지 않고 국가가 돈을 쓴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낭비로 연결되는 거니까 돈을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욕망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자. 욕망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공무원 숫자를 늘릴 필요도 없고 뭐 나와서 그냥 무슨 뭐 협박 공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 사람의 본성이 본래 저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본성이 한껏 발현될 수 있도록 사업가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그 본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무슨 뭐 유통법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형 유통매장들은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참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엉망진창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러나 사양향기가 널리 널리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도 오랫동안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은폐되고 덮여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그런 소위 정책 실패가 낳은 그런 폐해란 것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정리정돈이 되어가게 되면 아마 하살이 그쪽으로 많이 향할 겁니다. 물론 또 그때도 또 뭐 선전하거나 선동해가지고 다른 또 속장을 삼아서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짓이어도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욕망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질문을 겸손하게 던지고 겸손한 질문을 넣은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문제 해법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